네, 리모델링 관련주로 조금 헤드라인을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뭐새 정부의 어떤 재건 쪽 완화 규제 완화 기대감. 사실 뭐새 당선인이 뭐 새롭게 당선되기 전 이전부터 뭐 한참 경선 중에서부터 이미 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관련 이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민주당이든 양당 모두가 지금 사실은 이제 주택 공급과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공통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당선인께서는 지난번에 그 공약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 규제 완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서 인수위의 이제 활동을 보면은 그 공급은 민간주택 중심으로 지금 저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 정사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킴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그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게 보면은 그동안 조금 이제 재건축에 걸림돌이 됐었던 안전진단 이라든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들을 완화 내지는 철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건축 조합 결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새 정부와 또 서울시와의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 아주 새그 그동안 좀 답보 상태에 있었던 재건축 쪽에 문이 굉장히 많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점점 상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도 주가들 상황 보면 섹터별로 참 초반에 그 당선 무렵 때는 대형 건설사들 좀 주목받더니 이내 중소형 건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건자재, 그 다음 뭐 인테리어 페인트까지 딱쭉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처음에 이제 건설주 위주로 움직였었던 거는 당연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 밸류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설주가 추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좀더 필요하다는 점. 반면에 이제 그 건자재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분양 일정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입주 일정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멘트가 됐든 모든 건자재들이 이제 제때 들어가야 된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많은 부담들을 안게 됨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건자재 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것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작용이 된 거고요.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쪽 관련된 저기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에서 이제 집콕하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집에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가구를 바꾸는 그랬죠. 그런 맞아요.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 수준이 상당히 레벨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최근에 주가가 보면 좀 부진한, 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향후 전망을 또 고려한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재건축이 됐던 주택 공급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 건자재 쪽은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수요 이슈라든지 가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 업종의 수익성을 좀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좀 있다.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그 초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또 이미 완성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들어가는 어떤 그 업종들의 또 실적 반영되는 것들이 분기별로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가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할 부분 아닐까요? 일단 저기 보통 초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 뭐 시멘트가 됐든, 근데 PHC 같은 이런 이제 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물론 좋아지는 건 맞고요. 이제 뒷단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다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내부 이제 마감하는 거. 인테리어라든지 마감재 같은 게 이제 또 들어가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인테리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변화는 납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 큰 그림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격 협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건설하고 건자재하고 어디가 갑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딜레마일 수 있는 게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 일정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격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된다면은 오히려 그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건설주보다는 건자재 쪽이 훨씬 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건설주의 투자 아이디어는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이면서 6월 달에 또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그 이슈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까지 맞물려서 좀 그 섹터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테마를 좀 여러분도 아마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대형 건설사도 있을 것 같고 중소형 건설사도 있고 페인트 쪽도 그렇고 한동안 노루도 많이 뛰어다녔고요. 자, 이런 섹터 안에서의 또 종목별로 기업들 좀 챙겨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건설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제 재건축 연안에 걸리는 아파트들이 많을 겁니다. 네네. 한강 뷰로 들어가는 아파트 브랜드가 과연 뭐가 들어갈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일단 종목 선택하는 데 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밸류가 좀 싼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지방자치 선거까지 염두에 두신다고 그러면 그거 이슈와 좀 맞물려 있는 이제 회사들 대표적인 네. 게 뭐 최근에 M&A 이슈까지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화성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계룡건설이라고 계룡건설. 어저께 네. 제가 지금 주가는 뭐 편안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PER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검토하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저평가돼 있는 회사들이 이제 나중에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또 그쪽 공약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형 건설사는 한강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 것 좀 고려하시고 중소형 건설단에서는 좀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뭐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PER 두 배 정도니까요. 이때는 뭐 기회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건자재 쪽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건자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우선 좀 메이저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이 난립해가지고 뭐 중내산해하는 그런 정도의 시장이 아니고 몇 개 회사들이 과점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가 인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네. 이제 판가에 반영을 해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 이익 레버리지가 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격 문제 때문에 이제 건설업체하고 딜레이가 된다고 했을 때 네. 과연 을이 누구냐. 이 상황에서는 네. 지금 사실 을이 건설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네. 이런 건자재 업체들도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업을 통해가지고 어떤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종목을 한번 픽업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구 쪽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재건축이란다. 그 인테리어, 그 다음에 또 때문에. 이제 가구를 바꾼다든지 뭐 가전제품을 바꾼다든지 할 때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기대감, 실적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돼가지고. 네, 네. 물론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일단 밸류 자체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한 섹터는 아무래도 건자재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주요 종목들 위주로 좀 볼까요? 건자재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노루페인트, 한일시멘트, KCC글라스, 동화기업 이렇게 네네. 언급을 해놨는데 노루페인트부터 볼까요? 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이제 페인트 관련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판가 인상을 그 작년 말 그다음에 올 3월 달 해가지고 20% 이상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가 날 거고요. 네. 페인트 업체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2차전지 그 소재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이제 진출을 했고요. 관련해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그 2차 전지 전극용 바인더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허 출원을 한 상태고요. 네. 샘플 테스트까지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만약에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동사의 성장 모멘텀 내지는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참 선거 국면에서 왜 지금 당선자의 관련주로도 굉장히 네네네. 점핑을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KCC 글라스는 어떻습니까? KCC 글라스는 아시는 것처럼 KCC 그룹의 이제 자회사인데 사실 삼형제가 이제 기업을 분할해서 지금 이제 나눠 갖게 됐는데 KCC 글라스는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라고 하는 회사까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나오는 이제 유리 관련된 거, 판유리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유리까지 모든 부분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요. 매출도 당연히 이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재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일정 부분 이상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기 건설할 때 파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이쪽에서 생산을 하는데 일단 판가 인상 요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데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성장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분이 그 반도체 쇼티지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좀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 이 밸류로 보게 되면 현재 주가는 뭐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시멘트 관련 종목 굉장히 뜨거운데요. 뭐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또 많이 오르게 돼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시멘트는 좀 어떨까요? 한일 시멘트도 뭐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이제 저는 이 회사를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그 전까지는 고려 시멘트를 제가 좀 편입을 하고 갖고 있기도 했었고 좋아했는데 근데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고 오늘도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었는데 한일 시멘트는 일단 굉장히 오래된 업력이지만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 밸류 업사이드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10배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마켓쉐어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차트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 대비해가지고 크게 그 급하게 올라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네. 잠깐만요. 일단은 한일시멘트 지금 오늘 2%대 좀 올랐는데요. 뭐 지난주에도 좀 상승력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지금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실 주가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고 올해 내년 해가지고 적어도 지금 현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그 주택 공급 정책을 이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향후 2, 3년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런티가 좀 돼 있는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끝으로 동화기업 조금 살펴볼까요? 동화기업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동화마루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또 저기 2차 전지 쪽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 진출을 했고요. 올해 실적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회사도 퍼가 한 14배, 15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도 당연히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꽤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추려볼까요? 뭐 주가도 이름처럼 튀었으면 좋겠는데요. 노루페인트라고 하는 회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루는 그러면 어떤 좀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강조할 만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고 매매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노루는 일단 여타 페인트 업체들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여타 페인트 업체들은 뭐 적자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고요. 올해는 당연히 더 많은 이제 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 쪽에 밀도를 유지해주고 부피 변화에 따른 수명 감소를 좀 방지해주는 이 전극용 마인더 관련해서 제품은 이제 개발이 된 상태에서 현재 샘플 테스트까지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쿼를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 쪽인데 이 부분이 지금 대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대주 전자재료라는 회사는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이제 처음 상용화를 했고
그걸 실제 제품화 저기 자동차에다 지금 납품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텐셜은 상당히 생각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중국 같은 경우도 응급제 쪽에서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이렇게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간접적으로 좀 힘을 입어가지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주가는 물론이고 실적에도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밸류하고 이제 성장 가능성까지 묶어가지고 동사를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오늘 사실은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아까 2만 3천 원도 넘어섰고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일단 거래가 좀 실린 상태에서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로 페인트 좀 볼까요 그러면? 예. 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뭐 4%대 지금 연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일단 거래량도 많이 동반했네요. 예. 오늘 네. 지금 13,000 아까 400원 선까지인가 올랐던 걸로 봤었는데요. 지금 조금 빠져서 12,700원. 네네. 네. 이제 주가가 거기서 매물을 받고 지금 좀 눌려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한번 터지면 살짝 거래가 소강이 되면서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때를 보셔가지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매수 가격은 12,000원을 잡아놓은 거는 뭐 이 가격을 고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저께 네.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 선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아침엔 그렇게 안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붙으면서 이제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살짝 좀 올라간 다음에 추천한 느낌이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12,000원대에서는 괜찮습니다. 네. 뭐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인데요. 네. 12,000원대 초반에서는 네.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지켜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네. 이 15,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보시면은 일단 직전 고점대가 15,000원대에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거는 2차전지를 제외한 네. 실적만 가지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주가라고 해서 해놨고요. 2차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구체화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네.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목표 주가는 손절 가격은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뭐 판단은 여러분 몫이니까요. 네. 늘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고 특징이 좀 있네요. 이런 건자재 기업, 동화기업도 그렇고 노루페인트도 그렇고 2차 전지 좀 새로운 성장 섹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펀더멘털 상으로 여러분이 좀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선이르고 함께하신 분은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